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는데요. 역사를 헤집고 온 제주 삼촌들의 서사가 새겨진 작품부터 제주의 들녘에 서 있는 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까지 주말엔 시작합니다. 원도심의 갤러리에선 박진희 작가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윽고 스러드는 작품 제목이 궁금한데요. 이윽고 스러드는 그런 번지고 베이고 스며드는 이런 의미를 좀 담고자 그리고 이윽고에서 오는 그 강곡함 그런 염원 이런 걸 좀 담고자 하는 주제였습니다. 어머니 하면 마음 안에 물기가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와 온갖 고난의 시절을 이겨온 제주 삼촌들의 삶을 오버랩 시킵니다. 어머니들의 짙은 주름은 금속 위 바느질로 켜켜이 새겨집니다. 고향 가서 엄마를 보고 오면서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손을 찍는 습관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작업은 그런 깊이 파인 주름 속에 그 삶의 시간들이 그냥 애잔하고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아니고 젊은 날의 노동의 시간, 또 돌봄의 시간 그런 삶의 지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 깊은 주름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주제로 작업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주에 이주해 10여 년 가까이 살며 함께해온 마을 삼촌들. 사삼과 온갖 지난한 개인의 삶을 걸어온 삼촌들의 시간을 헤아려 봅니다. 이 작업은 사례 노래인데요. 당신의 주름이 우리의 심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한 문장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의 삶이 그 굴곡지고 되게 사람 시민 사라졌다던 그 말씀들 안에서도 당신들의 이 골진 삶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노래가 되고 우리에게는 또 삶의 북극성 같은 길을 내어주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들을 저도 함께 시간을 쫓아가면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주름진 생애들이 눈물로 번지고 스며들어 서로를 보듬고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눈물의 염도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화날 때 눈물의 염도가 다르고 분노할 때 눈물의 염도가 다르고 기쁠 때 눈물의 염도가 다르고 생각해보니 제주 여성들의 삶의 모든 감정들이 바닷물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닷물을 빌어오게 되었죠. 금속과 바느질이라는 조금은 낯선 조화가 빚어낸 이야기가 단단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수년째 제주의 들판에서 제주 마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온 김수호 작가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2017년, 8년 본격적으로 이 말들과 태어난 장면 찍은 거는 2019년이니까 만 5년 동안 담은 기록입니다. 한의원 진료를 마치면 카메라를 들고 제주의 들녘을 누볐습니다. 사계절을 배경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아프고 쓰러져가는 제주마의 모습을 특유의 서정으로 담아냈습니다. 별과 달이 뜨는 시간에도 함께한 말들은 깊은 울림을 주었죠. 아기를 낳고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헌신적으로 키우는 어미마들의 그 모습이 제 어린 시절 저희를 힘겹게 힘겨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잘 키우셨던 강인한 제 어머니들을 보는 것 같아서 척박한 제주 땅에서 각인하게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들의 어머니들의 삶을 담은 겁니다. 작가는 제주다운 풍광에는 제주마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주마들은
기본적으로 엄마 말들은 저 절대 눕지 않아요. 아기들은 뛰어놀다가 저녁 되면은 잠들면 어미 말은 자기 아기를 망아지를 지키면서 딱 서서 자요. 바람 속에 소리가 들려요. 그 시름 소리가 잉잉잉 해서 왜 그런가 해서 어둠 속에 사진은 이게 진하게 시켰지만 실은 어둠이죠. 깜깜한 어둠 속에 쭉 따라서 소리 들어가 봤더니 이 말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저 어미 말이 여기 있지? 그 새끼 어디 있지? 그러니까 소리가 옆에 보니까 소리 들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가까이 가서 카메라 놓고 장로제 찍어보니까 얘가 옆에서 시름 소리에서 그냥 꼼짝 안 하고 죽은 것처럼 가다알픈 시름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작가님이 사진 찍은 거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니까 아 말들이 이렇게 새끼들을 귀하게 낳고 키우고 하는구나. 제주도 말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가지고 오늘 좀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말들이 다시 보이네요. 저도 말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저는 제주도에 주로 이 풍경, 풍광을 많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좀 작가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주 속에 있는 좀 동물 이런 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이렇게 둘러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제주의 자연과 제주막에 가 닿아서 담은 사진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생의 순정한 제주마의 모습을 보다 보면 어느덧 본래 순수한 제주에 가닿게 되는데요. 겨울의 문턱, 제주마가 전하는 무해한 삶에 스며들어 보시면 어떨까요?